안녕하세요. 윤준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먹어 월런의 라스트 나이트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곡을 조금 쉽게 했어요. 편곡을 쉽게 하는 대신에 튜닝이 조금 다릅니다. 자, 6번 줄 같은 경우는 원래 미잖아요. 미에서 C샵으로. 그래서 이 음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5번 줄은 G샵. 4번 줄은 C샵, 그리고 3번 줄은 F샵, 2번 줄은 G샵, 1번 줄은 C샵이 됩니다. 그래서 음이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 됩니다. 자, 맨 처음에는 편안한 연주가 되다가, 이제 중간에서는 이제 뮤트가 나올 거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드럼 효과도 나올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처음부터 해볼게요. 첫 번째 마디, 이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, 두 손가락 그대로 움직이시면 돼요. 슬라이딩. 이렇게 해주시고, 두 번째 마디, 해주시고, 자, 한번 반복 더. 해주시고 또한번더 슬라이딩 해줄 거예요.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들어갈게요. 어렵지 않죠? 여섯 번째 마디는 엄지로 감싸주시고, 이때 해머링 풀링 오프 해주셔도 돼요. 이렇게 하셔도 돼요. 해주시고, 일곱 번째 마디. 하고, 그 다음에 슬라이딩 2번 손가락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쉽죠? 여덟 번째 마디, 오른손만 쳐주면 돼요. 왼손은 할게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 이렇게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슬라이딩 2번 손가락, 11번째 마디 두개 잡고 해주시고, 그 다음에 2번 또 손가락 슬라이딩,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13번째 마디부터는 이착 하는 게 있어요. 착, 엄지손가락으로 착착 쳐주는 거예요. 치면서 중지, 약지 이두 손가락으로 스트로크를 쳐주는 거죠. 이렇게. 아시겠죠? 그럼 해볼게요. 이렇게. 하고 슬라이딩 두 개. 그대로. 16분음표 있는 거 보셔야 돼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14번째 마디. 움직이는 변하는 게 없어요. 그 다음에 15번째 마디. 움직이는 얘에서 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16번째 마디. 17번째 마디. 이렇게 해주시고, 18번째 마디 그대로.
옮기고 얘 잡고 그죠?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있고 얘 하나만 잡아주면 돼요. 20번째 마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. 자, 여기까지가 20번째 마디였고요. 자, 21번째 마디부터는 자, 베이스 쿵 하는 게 들어갈 거예요. 쿵. 이게 첫 번째 박 아니면은 세 번째 박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. 자, 운지는 똑같아요. 여기서 얘 두 개 치면서 치는 동시에 쿵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대로 두 개 옮기고 이렇게 해볼게요.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2번째 마디도 쿵. 그 다음에 23번째 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4번째 마디 쉽죠? 그 다음에 25번째 마디 이렇게 슬라이딩 해주는 거예요. 26번째 하고 27번째 마디 이렇게 쿵해 주셔도 돼요. 이렇게 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28번째 마디 그 다음에 29번째 마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첫 번째하고 똑같은 부분이죠. 이렇게 해주시고 30번째 해머링 풀링 오프 31번째 그 다음에 32번째 마디 비슷하죠? 전부 다. 그 다음에 33번째 마디 자 여기서 박자가 좀 달라져요. 따라따라 따단 따단 딴 34번째 따단 따단 따다 따단 따단 딴 따단 따단 따다 따단 따단 딴 해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만 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35번째 마디는 따단 따다다단 따단 따단 딴 따단 따다다단 다단 따단단 이렇게 쿵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36번째 마디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37번째 38번째 그 다음에
39번째. 하고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40번째.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. 자, 두 번째 시간은 도돌이 돌아가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